안녕하세요. 품어썩비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 설명할 내용은 이제 로그의 조건식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시계값 구하는 것들인데, 근데 문제 풀기 전에 하나에 관한 얘기를 좀 해주고, 로그가 갖고 있는 성질에 관한 걸 하나를 좀 우리가 익혀두면은요, 로그라고 하는 그런 무리수와 친해지기도 할 뿐더러 그 다음에 로그 문제 풀 때 큰 도움이 되니까 요거 하나 정리하고 갈게. 앞선 강의에서도 이미 얘기했던 거야. 뭐냐면 문제풀이 팁에 있는 거죠. 미개가 조개보다 많을 때. 들은 학생도 있을 거야.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뭐라고요? 미개가 조개보다 많을 때. 이거를 이렇게 쓴다고. 자, 주어진 미지수의 개수예요. 모르는 문자들의 개수죠. 미지수의 개수가 더 많아. 조건식의 개수보다는. 그러니까 주어진 식의 개수보다 미지수의 개수가 더 많아요. 보통 이런 상태라면, 자, 모르는 문자의 개수만큼은 서로 다른 조건식이 있어야지만이 그러한 미지수들을 연립해서 풀든 뭐 처리해낼 거 아니야? 그런데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됐다. 아무리 봐도 더 이상 조건식은 더 없어. 미지수는 더 많아, 조건식보다. 그런데 정답이요. 정답이 상수. 답이 상수. 숫자로 떨어졌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거는 그 미지수 값들을 다 구해서 구하라는 게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상황에 빠져 있으니까 미지수의 개수가 조건식보다 많은데 정답이 상수로 나온 거니까 이런 상태에 빠졌을 때 우리가 딱 캐치해야 될 것 세 가지 중에 하나. 첫 번째가 뭐야? 첫 번째가 부정 방정식이다. 혹시 주어진 문제에서 자연수 조건, 정수 조건 또는 실수 조건 이런 것들이 있어서 부족한 그러한 조건식의 개수를 하나 보충해 주는 게 없나 살펴보라 이거죠. 그렇죠? 구체적인 얘기는 생략하고 부정방정식 찾아서 공부하셔야 돼. 특히나 자연수 조건, 정수 조건 고배 형태로 처리하는 것까지는 알아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가 3이야. 자, 이거 별말이 없으면은요, 이거는 y 콜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그러한 직선이 있는 모든 점들은 다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의미만 있어요. 부정 정할 수가 없다고. 답을 정할 수가 없는데, 근데 만약에 xy가 자연수래 그런 조건이 있다면, 자연수라고 한다면은요 1, 2 또는 2, 1 이렇게 두 개의 해만 딱 존재하는 거잖아. 그쵸? 또는 xy가 뭡니까? 이거 뭐 이렇게 뭐 2할까지 자 이렇게 고배 형태로. 그쵸? 근데 xy가 정수래. 이거 그냥 이대로 놔두면요 무수히만 xy 순서상이 있는데 정답이 있는데, 근데 고배 형태로 되어 있을 때 이 고배 형태를 주목합니다. 앞으로 자연수권, 정수권, 고배 형태로 정수 표현하면은요, 정수까지는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 이렇게 표현해서요 이거 부정방정식 푸는 것도 알아둬야 돼. 자, x가 1이면 y는 2, x가 2면 y는 1, x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마이너스 2, x가 마이너스 2면 y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자연수 조건, 정수 조건 등등에서요 미지수가 두 개고 식이 하나밖에 없지만 이것도 구할 수 있고 이것도 구할 수 있다. 혹시 부정방정식이 아닌가? 두 번째, 부정방정식은 아니었어요. 부정방정식은 아니다. 그러면은 혹시 이런 상태나 문제가 한 문자로 정리하는 문제인가 가지고 살펴야 돼. 한 문자 정리. 한 문자로 정리해서요 적당히 문자들이 하나의 문자가 소거되기를 바라. 소거. 한 문자로 정리해서 막 약분되거나 소거되기를 바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a분의 b 같은 거. a분의 b. 자, 이거는 뭐예요? 만약에 a, b를 한 문자로 정리했어요. 2k, 3k 우리 유리식, 비례식 할 때 배웠었죠. 2k, 3k 해주면요 kk 약분되고 2분의 3 이렇게 정답이 숫자로 떨어지잖아. 그치? 뭔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만약 b를 만약에 b가 5a야. b가 5a야. a로 정리했더니 a 약분되고 5라고 하는 정답이 떨어지겠죠. 비례식의 특성입니다. 자, 이 비례식의 특성 그대로 이런 것도 어떠니? 로그 ab요.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어서 근데 한 문자로 정리했어. 예를 들어서 b가 a의 제곱이면은요 뚝 떨어져가지고 2 가능하지. 응? 또는 A가 만약에 K의 제곱이고 B가 K의 3승이라고 하자. K제곱, K3승, K로 정리했어요. 쉐렛 얼마? 2분의 3. 이렇게 적당히 한 문자로 A, B 문자 두 개를 한 문자로만 정리해서 B를 A로 정리하든 A를 B로 정리하든 또는 K라고 하는 다른 문자로 정리하든 그렇게 해서 소거되기를 기대하는 형태. 하나 더 보여주면 이거랑 같은 이야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A 대 B 이런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 이런 비례식이네. 같은 말이야. 자, 2K, 3K, KK 날리고 2대 3 이렇게 정수비를 구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해 갔죠? 자, 1번, 2번이 아니야. 1번, 2번이 아닌데 그런데 미개가 조개보다만 앞으로 V쌤이 이거 너무나 기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미개가 조개보다 많다.
미지수의 개수가 두꺼치 개수보다 많다 이렇게 들으면 돼. 미개가 조개보다 많다. 뭔가 특별한 상황에 빠진 거야. 이 상태에서 정답이 문자가 아니라 숫자로 나왔으면은요 이제 부정관념식이 아닌가. 혹시 주어진 문제가 한 문자로 정리해서 소거된 형태가 아닌가. 1번, 2번이 아니라면 세 번째로 통째로 준식을요 통째로 구할 생각. 통째로 구한다. 통째로. 예를 들어서 자 식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식 하나밖에 없는데 뭔가 식 하나밖에 없는데 문제에서 이런 걸 물었어요. 뭐 A 더하기 2B 더하기 3C를 물었다. 그쵸? 이런 걸 물었어. 그러면요 이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 막 문제를 미지수가 3개인데 식 하나밖에 없다면 그 식을 잘 정리해서 이런 거 통째로 예를 들어서 뭐 A 더하기 2B가 더하기 3C의 3승이 27? 요래하면 이거 3의 3승이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그럼 통절마다 이거 절마다 3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진 준식을 통째로 구할 생각을 해야 된다. 1번, 2번이 아니면 3번이다. 이게 다다. 이걸 벗어나서 미지수의 개수가 조건식 개수가 많을 때 우리가 답이 상수로 떨어질 때 따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은 고등과정에서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 풀 때 미개가 조개보다 많은 상태에 빠졌어. 답이 상수야? 1번 아니야? 2번 아니야? 아, 아니면 3번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 막 푸는 게 아니고 어? 해설 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푸는 게 아니라 이런 상태에 빠졌으면요 답이 숫자로 나왔어. 1번, 2번, 3번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풀어야 된다 이거야.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해요. 앞서서 강의했었지만 지금 이번 기회에 전에 들었으면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새로 들었으면 완전히 정리해 놓도록 해. 자 지금 이제 로그 관련된 게 요것 때문에 선생님이 설명한 건데 예서 요것 때문에 설명한 거죠. 이 로그에 관한 성질입니다. 이 로그는요 여기 있던 비례식, 분수식, 유리식, 비례식 요거하고 성격이 매우 흡사하다. 그래서 많은 실수들을 다 우리가 로그로 표현할 수 있고요. 요거에 관한 거를 잠깐만 맛만 보여주고 문제를 한 두 개만 풀고 일단 마무리 짓도록 할게. 보자. 여기 봐. 야 이런 거 어떠니? 3분의 2 같은 게 있는데 야 3분의 2거를요 미치 얼마 미치 어떤 로그든 간에 3분의 1을 미치 얼마든 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고. 자 미치 2인 걸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방법이 이렇게 있어. 로그 2 괜찮죠? 미치 2 이거 1이잖아 1. 3분의 2가 되면 여기다 어떻게 돼요? 이렇게 3승 제곱해주면 쉐렛해주면 3분의 1 될 거 아니야. 같은 숫자야. 그러니까 이게 형태가 좀 거지 같긴 하지만요 얼마든지 쉐렛하면 3분의 2 똑같은 이야기잖아. 그쵸? 미치 3인 걸로 해볼까요? 미치 3인 걸로 로그 3 한다. 여전히 또 이렇게 3분의 2 이렇게 3이 해주면요 쉐렛 3분의 2 즉 27, 9 같은 이야기지. 그치? 같은 값이라고. 그 다음에 이건 또 어떠니? 이번에 로그 3 한 다음에 3분의 1을 여기다가 3분의 1 여기다가만 올릴 수도 있죠. 이렇게 3분의 1 떨구면 어떻게 돼요? 맞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션 다 같은 이야기야. 그러면 또 비례식 등은 이건 어떠냐 이거 6분의 4 여기다 한번 더 써볼까? 여기다 6분의 4 같은 값이죠. 같은 값이죠. 그쵸? 6분의 4나 3분의 2나. 그럼 얘는 또 어떠니? 로그 3에 로그 2에 6승 4승 같은 값이죠. 그쵸? 쉐렛 맞아요? 같은 값이야. 그러니까 등등등 이러한 분수식의 형태 즉 비례식 형태와 여기 있던 뭐야 로그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있던 내용들 한 문자로 정리해서 소거하는 내용 이거와 연관되어 있다는 걸 보시고요 이제 로그 문제 풀어간다. 그래서 일단 로그를 이렇게 어떤 실수든 간에 루트 2 얘도 마찬가지지. 밑이 5인 걸로 하고 싶어요? 5 한다 어떻게 하다가 여기다가 루트 2를 주면 이거 루트 2 아니야? 밑이 5인 걸로 해서요? 루트 2 쌤 말 이해 갔어요? 이해 가야 되는데 이건 어떠니? 로그 2번 3인 걸로 할까? 3인 걸로 한 다음에 요것도 괜찮네. 여기다 루트 2 이런 것도 괜찮아. 왜요? 얘는 어차피 이거거든. 얘는요 쉐렛 해주면 어떻게 돼요? 루트 2는 분모로 2는 분자로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근데 얘 어차피 분모에 유리화해주면 어떻게 루트 2잖아. 루트 2 그쵸? 루트 2 이게 다 같은 값들이죠. 얼마든지 무수히 많이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실수를 미술을 내 맘대로 해서 로그로 표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형태가 어떻게 돼요? 쉐렛 이러한 분수식 형태의 꼴로서 표현이 가능하고 왔다 갔다가 자유롭다. 즉 로그나 분수식이나 비슷한 면이 많아서 한 문자로 정리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쵸? 소거되는 것 이 형태가 사실은 우리가 유리식 비례식에서 배웠던 것과 같더라. 익혀두시고 문제 풀러 갑니다. 자 다시 한번 미개가 조개보다 많아. 미지수의 개수가 조건식보다 많아. 그러면요 답이 숫자로 나왔어. 상수로 나왔으면 세 가지 중에서 뿅뿅뿅 뭐야? 부정방정식이 아닌가?
한 문자로 정리해서 소구된 형태가 아닌가? 1번, 2번이 아니라면 방법이 없어요. 준식을 통째로 구한다. 통째로. 알겠어요? 이게 끝이야. 자, 문제. 양수 AB에 대해서 A3승 B제곱이 1입니다. 이게 1이에요. 딱 그렇죠? 근데 이제 로그 A의 A5승, 로그 A의 A5승, B3승 할까? 뭐 산수니까 어떻게든 풀리긴 풀리겠죠. 근데 이제 핵심은 이거야. 자, 떴지? 봐.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거를 봤더니요, 미지수가 몇 개 있어요? AB 두 개 있잖아. 두 개 있는데 조건식은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죠. 어떤 상태에 빠진 거야? 미개가 조개보다 많은 거야. 미지수 개수는 두 개인데 조건식은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A값, B값 구하려고 하면 절대 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A값, B값은 못 구하는 거지. 못 구하면 뭘로 풀 것인가? 미개가 조개보다 많은데 요 값, 이 시계값이요. 지금요, 이게 상수 숫자로 떨어졌다는 얘기니까 아 뿅뿅뿅 저 아까 배웠던 세 가지 중에 하나 혹시 이게 부정방정식이 아닐까? 부정방정식은 아닙니다. 그렇죠? AB 뭐 자연수 조건 정수 조건 없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그럼 혹시 한 문자로 정리해서 적당히 소고된 형태가 아닐까? 이럴 때는 보통 미지수의 개수가 조건식보다 하나 더 많을 때 그래 따라서 미지수 개수가 좀 두 개고 조건식 하나니까 한 문자로 소고 로그 떴잖아 그렇죠? 아 됐다 어떻게? 한 문자로 정리해서 소구한다 이거지. 쌤 말 이해가요? 아이가 해설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저런 논리를 가지고서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라고. 미개가 두 개, 미지수 개수 두 개, 조건식 한 개. 이럴 때 어떻게 풀 것인가? 답은 숫자인데 부정방정식은 아니고 두 번째 한 문자로 소고 로그 한 문자로 소고 됐나요? 솔브하기로. 그래서 봤더니 A가 이렇게 깔려 있고 B가 있잖아. 우리의 목적은 이 조건식을 가지고서야 우리의 목적은. B를 A로 표현만 하면 되는 거야. B를 A라고 한 문자로 정리해주면요. B 대신 A만 넣어주면 적당히 A가 소거되겠다. 이거지, 그치? 이해 갔어? 응. 이게, 암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했던 왼쪽 걸 정확히 익혀놓은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해서 처리해 나가면 된다. 이제부터는 산수예요. B를 A로 표현합니다. 잘 봐요. 여기 있던 거, 여기다가 A의 마이너스 3승, A의 마이너스 3승. B제곱은 A의 마이너스 3승 괜찮죠, 그쵸? 그 다음에 또 팁이 뭐가 있죠? 여기다 2분의 1승, 2분의 1승 가능하죠, 그쵸? 따라서 B는요, A의 쉐렛 마이너스 2분의 3승 B가 얼마라고? B가 A의 마이너스 2분의 3승이야 이걸 여기다가 쌀롱 대입해주면 끝났죠? 이제 한 문자 A로 표현했어요 로그 A 한 다음에 A의 5승 곱하기 B 대신에 A의 마이너스 2분의 3승 대입해 주고 3승이다 이거지 그치? 됐어요? 정리 로그에 A 한 다음에 A의 5승 곱하기 A의 쉐렛 마이너스 2분의 9승이고 곱하기는 밑이 같죠? 지지끼리 덧센 것 같으니까 로그 A 한 다음에 잘 써라 A의 2분의 1승 이렇게 나와 2분의 10이니까 뚝 떨구면 얼마다? 2분의 1 예 우리가 찾은 정답은 얼마다? 2분의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 1번 쌤 말 이해 갔죠? 그러니까는 지금 공부한 것 중에서 여기 2번 별표 짤 알아? 이걸 완전히 익히시라고 매우 중요하다. 미개가 조개보다 더 많을 때 정답이 숫자로 떨어졌어. 뭐야? 로그 나왔잖아? 한 문자로 정리하는데 그 방향성을 잃지 않고서 산수만 잘해주면 된다 이거지. 그렇지? 안 어렵지? 안 어려워야 된다. 이해가 됐으면 지워버리고 한 문제만 더 풀고 마무리 칩시다. 양수 XY에 대해 로그 2X 더하기 로그 4Y죠. 로그 2X 더하기 로그 4의 y제곱 이것이요 2예요 2 이것이 2다 2 이때 4로그 2x 곱하기 2로그 루트 2y의 값이에요 4로그 2x 4에 로그 2x 더 곱하기 2에 로그 루트 2y의 값 구하라 그렇죠? 이걸 구하라 그렇죠? 자 여전히 미지수가 몇 개입니까? 미지수가 두 개죠. 근데 식은 몇 개요? 조건식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xy 값을 우리가 구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식을 잘 정리해서요. 그 다음에 이 시계 값을 구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서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일단 부정방정식은 아닌 것 같고 자연수 정수 조건 안 떴으니까 자연수 정수 조건 없잖아. 한 문자로 정리해볼까? 네, 그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풀어보면요. 통째로도 좀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얘 좀 정리해볼게. 꼬라지가 마음에 안 드니까. 4는 2의 제곱이지. 쉐렛 떨구면 결과적으로 얘는요 뭐랑 완전히 똑같아? 로그 2x 더하기 2는 쉐렛 나가서 로그 2y랑 똑같죠 이것이 얼마 2야 여기까지 됐지?
일단 2의 제곱 깔리고 깔려서 약분하면 1이고 이렇게 그렇죠? 미치니까 더하기는 진수끼리 곱셈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능하죠. 똑같은 식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xy는 뭡니까? 네. 그럼 2의 제곱 얼마? 4. xy가 4라는 관계식. 사실 이 식은 이걸 준 거지. 그치? 그러니까 xy가 4라는 걸 가지고서 이제 요걸 구해봐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쵸? 이해가 써요. 자, 볼까 했는데 4는요. 4는 이제 2의 제곱이니까 4는 2의 제곱이니까 양이 뭐 바꿔줄까? 바꿔줄게요. 자, 얘랑 얘랑 뭐가 가능해요? 체인지 가능하지. 체인지. 따라서 x 로그 2의 4. 즉 요놈과 요놈은 완전히 똑같은 식이다. 그쵸? 곱하기 얘랑 얘랑도 체인지 가능하지. 그치? 체인지 가능하지. y 한 다음에 로그 루트 2, 2 가능하다고. 그쵸? 정리해 줄게. 얘는요 x 한 다음에 로그 4는 2의 제곱이니까 떨구면요 x의 제곱 되겠고 얘는 2의 2분의 1승이죠? 2분의 1이 분모로 나가 2분의 1분의 1이니까 는 역수에서 2가 된단 말이에요. 제가 2야 2. 여러분 사실 2. 얘도 2라고. 따라서 얘가 2니까 y 제곱 이렇게 나와요. 이번 문제는 통째로 가능하네요. 그쵸? 여기 딱 2 어떻게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이를 묶어주면 xy가 4잖아. 4의 제곱 얼마다? 16이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한 문자로 정리해서 y 대신 적당한 걸 집어넣고서 푸는 형태로 풀어도 돼요. 아까 2번처럼 풀어도 되겠죠. y는 x분의 4. y를 어떻게 한 문자를 다른 문자로 정리한 다음에 요거 2번 형태로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주고요. x제곱분의 16, x제곱 날리고 16 이렇게 정답 구해도 되는 거야. 그래도 되는데 지금은 통째로 집어넣었더니 바로 구할 수 있다면요 뭐 3번도 괜찮겠죠. 그쵸? 그러니까 2번으로 접근해서 푸는 게 맞는데 지금은 3번도 가능한 상태다. 돌아와서 자, 두 문제 풀어봤는데 일단 로그 시계값 구하기 일단은 뭐가 우리 유리식 비례식에 배웠던 것처럼 뭐가 문제야? 아, 지금 주어진 미지수의 개수보다 조건식이 하나씩 부족해. 그런데 어떤 로그의 시계값을 구하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앞으로 이제 미개가 조개보다 많다. 근데 답이 숫자로 나왔어 라고 한다면 어떻게 접근할 것이야? 주어진 문제가 혹시 부정방정식이 아닌가? 그게 아니면 한 문자로 정리해서 적당히 문자가 소거되는 형태가 아닌가? 특히나 분수식, 비례식, 유리식, 비례식 또 뭡니까? 로그식 이런 거에서 한 문자 정리 소거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1번, 2번이 아니야. 근데 미개가 조개보다 많은데 미지수가 훨씬 많아. 보통 그럴 때는 그런데 답이 숫자로 나왔어, 상수 나왔어, 어떻게? 주어진 준식을 통째로 구할 생각을 해야 된다. 그게 수학 문제 풀이의 접근 방법이야. 이해 갔어?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